형님 얘기를 다 오시고. 당연히 와야지. 친구인데. 여보세요. 야, 장동준 이쪽으로 좀 와. 내가 거길 왜 가? 네가 싼 똥 치워야 될 거 아니야. 씨. 빨리 와, 빨리. 누구? 죽이고 싶으면 뭐라도 찾아내. 광수대 애들한테 뺏기면 너나 나나 닥쳤던 개새끼 되는 거야. 아니 평생 짓을 하고 사는 거냐? 아이고 경찰 인생도 참 불쌍하다.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 이 새끼야. 야 우리 같은 사람들었으면 너 뭐 먹고 살래? 어? 세상이 그런 거야. 죄 짓는 놈도 있고 잡는 놈도 있고. 그지? 칼 맞은 놈도 있고. 뒤에서 갑자기 쑥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? 근데 그 새끼 칼 뺏어갖고 그래도 한번 찔렀다니까. 야야야야! 뭔데? 방금 너도 그 새끼 찔렀다 그랬지? 어, 왜? 뭐 하나 나온 것 같아, 씨.
야, 끝났어, 그만해. 너 빨리 가, 내가 정리할 거니까. 야, 이거 괜찮아. 이거, 야, 이게 피 많이 흘렸다, 이거. 지금 일단 좀 빨리 가라고, 야, 이 새끼야! 허모씨 살인사건으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현재 연쇄살인범의 검거를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. 용의자의 활동 반경과 수법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이러한 자신감의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.